문경과 충북 단양을 잇는 벌제는 우리 국토의 대동맥 백두대간이 지나는 자리인데요. 일제강점기 때 단절된 산줄기가 83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. 김건엽 기자입니다. 백두대간의 허리 구간 문경 벌제가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. 일제강점기인 1930년,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길을 내면서 산허리가 잘린 지 83년 만입니다. 끊어졌던 산허리에 터널을 만들고 흙을 쌓아 원래 능선을 이었습니다. 터널 위는 벌제 주변에 나무와 자생식물이 심겨져 생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성됐고 등산로도 세 단장됐습니다. 이하련 구간 복원됐고 이번에 벌제 구간도 복원돼갖고 우리 역사적으로나 뭐 생태 건강성으로나 완벽하게 복원되도록. 이곳 벌제가 복원되면서 전국에 끊긴 백두대간 60여 곳 중에서 세 곳이 연결됐습니다. 생태축이 다시 연결되면서 떠났던 동물들이 되돌아오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지난해 처음 복원된 이화령에서는 야생 고라니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앞으로 생태축이 좀 더 안정화된다고 하면 삭이나 담비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이 지역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정부는 앞으로도 백두대간 연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한 곳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